안녕하세요. 비어있는 책의 꾸미입니다. 오늘은 2022년 4월 1일 금요일 영상을 전날에 미리 찍고 있습니다. 39번째 필사가 되겠네요. 저는 마스크를 쓰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. 이게 혼자 살면 막이 집안을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할수 있고 좀 그동안 못 봤던 영화도 보거나 막 이런 것들을 일을 하지 않고 많은 것들을 할수 있겠지만, 저는 가족과 함께 살고 있고, 방 하나에 화장실이 딸린 방에서 격리 중에 있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요. 가족들이 옮을까봐. 조용히 10분간 필사를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. 그리고 어제 시간을 예약을 하고 동영상을 올렸는데 아침이 돼서 보니까 아직도 안 올라간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 그냥 동영상을 녹화를 한 후에 바로 업로드를 하는 것이 낫겠다. 그래서 내일 아침에 새벽에 필사를 하시는 구독자분은 그 시간에 들어오셔서 동영상을 틀고 필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제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 잘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이 시계만큼은 확인할 수 있겠죠. 제가 10분간 필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
4분 7초 남았습니다. 4분 3초. 네.
기침이 나올까봐 엄청 걱정했는데 기침이 다행히 나오지는 않았네요.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요. 저는 할 수 있는 한은, 근데 몸이 너무 힘들어서 못하는 날도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. 그럴 때는 제 건강을 위해서 하지 않겠습니다. 약속하겠습니다. 여러분도 좋은 습관과 필사 다 중요하지만 건강하지 않으면, 내 몸이 있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? 건강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어야 합니다. 여러분 저는 다시 내일 10분간 필사를 하러 이 자리에 앉겠습니다.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요. 저도 잘 이겨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